유하, 오늘은 장판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판도 티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티어가 낮은 건 티어가 높은 걸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방법은 스킬 설명에 있거든요. 엑셀러를 보면 인과의 손짓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중력장 스킬을 잘 읽어보면 인력 역장의 지형 효과 우선도 비교적 높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랜실 혹한의 방패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장판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 장판을 잘 몰라도 티어가 높다 낮다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티어가 가장 높은 거를 로자리아 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자리아 칼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해당 이 칼을 꽂으면 해당 지형 효과는 다른 영웅이 발동시킨 지형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로자리아 칼은 1티어라고는 했지만 사실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안 지워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바로 마이아와 폴리안입니다. 자, 이 마이아 같은 경우에는 전장에 이게 있는데요. 범위 스킬이 명중한 칸에 적이 부여한 지형 효과가 있는 경우 그 효과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스킬, 즉, 뭐 각성기가 됐던 아니면 빈룡의 숨결이 됐던 이런 범위 스킬을 맞추면 그 맞춘 자리에 있는 지형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この前で手加減できたのか。手加減와일드 스톰프라고 되어 있고, 이 와일드 스톰프의 경로에 있는 모든 적 부대의 지형 효과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성기를 쓰게 됐을 때그 안에 있는 로자리아 칼이 됐던 아니면 2티어, 3티어 있는 지형 효과를 모두 지우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콜리알과 마이아는 전부 장판을 지울 수 있고요. 마이아는 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자리아는 지형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장판에 이 검은 지워지지 않고요. 그다음 캐롤리안이나 아담케무나 2티어급 장판들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3티어급 장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미아나 제이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제가 다시 수정해서 올릴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장판 우선순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 할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